뉴스킹 애청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코너 수요일엔 토크킹 코너입니다. 장윤선 정신전문 기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정광재 대변인은 처음으로 출연을 하셨습니다. 네, 제가 방송 진행하다가 우리 박지훈 앵커랑 반대 앵커와 패널로 만나게 제가 되니까 제가 패널로 같은 동년배 친구로서 네. 아주 네. 그 새로운 기분이 듭니다. 동갑내기 네. 친구인데 알겠습니다. 저는 정광재 앵커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나갔다가 잘렸어요. 네. 아, 그거 잘렸다고 네. 말씀하시긴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정말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었지 않을까? 아니요, 뭐 그렇지 아, 않습니다. 당연히 내 탓하세요, 내 탓. 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장성철 소장. 님도 제가 방송 많이 네, 했었던 분인데 아주 새롭습니다. 자, 서울 민심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우리 정광재 대변인도 많이 네. 지역구 지금 준비하는 의정부 네. 쪽이시죠? 제가 지역에서 네.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그 대변인 대변인에 임명된 게 지난 추석입니다. 우리 한국의 그 양대 명절하면 추석과 설이잖아요. 예. 이 추석과 설 민심을 한번 비교해 보면 그래도 추석 때보다는 훨씬 나아졌더라. 좋아졌다. 예, 좋아졌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이 국민의힘을 보는 시각이 뭐 따뜻한 시각은 아니지만 그래도 추석 때처럼 따끔한 시각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 소장님은 어땠습니까? 아, 저는 정치 얘기를 별로 안 해가지고 솔직히 네. 잘 모르겠어요. 설 명절 동안 어디 가지도 그냥 어른들 찾아뵙고 가족들 모여가지고 예. 식사하는 정도였는데 제가 인상을 빡 쓰고 있으면 정치 얘기 안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족들하고 클린스만 얘기. 아, 축구 얘기 하셨군요. 이거 언제 잘리나 막 그 얘기만 했어요. 장 소장님의 대가 늘 그 축구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장 기자님 그 신년 대담 방송 얘기가 설 밥상에 소환됐다고 봅니까? 그 전에 제가 예. 연휴 마지막 날 인천 계양을에 원희룡 장관 출마하신다고 해서 예, 예. 제가 현장에 시민들 인터뷰를 쭉 했었는데 저도 정치 얘기를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물가 얘기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그러니까. 살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대체로 그 더블 잡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족관 운영하면서 뭐 딴 걸 해야 이걸 운영할 수가 있고 고깃집 사장님인데 그 뭐죠 중장기 장비 기사 네. 뭐 이런 거를 해야 또 이제 먹고 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되게 힘들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정도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도 월급에 비유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월급에요? 예 그러니까 감자탕집 사장님이었는데 그 12시간 하루 12시간 한 달을 일하 물론 휴게 시간도 휴식도 있긴 하지만 12시간을 한 달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 300만 원인데 우리 직원 월급들이 그런데 그거에 해당하는 것을 덮어놓고 대통령 부인이 그렇게 받으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런 비판과 불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 네. 물론 뭐 말씀하신 내용들도 저도 일부 듣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대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입장 표명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고뇌를 일정 부분 이해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었고 아까 물가 얘기하셨는데 특히 올 설에는 이 과일값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리고 네. 이 물가 문제 많은 얘기 들었습니다. 또 하나 저는 이제 한동훈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한 일정 정도의 우호적인 여론들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드라마틱하게 올렸다 이렇게 평가하긴 이르지만 네. 그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굉장히 충실히 잘하고 있다.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잘 지켜서 대변인이니까 네, 네. 이런 얘기를 좀 전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늘 함께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하고 늘 같이 화면에서 제일 많이 잡히는 상임표에 네. 잡혀서 네. 네. 뭐 그건 아닌데 이제 그만하시고 네. 이동하시죠. 제일 많이 얘기하다가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제 대변인으로서 역할 중에 하나가 네. 네. 질문들이 이제 비슷한 질문들이 계속 반복될 경우에 그렇죠. 그걸 좀 자르고 다른 일정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역할 중에 하나인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워낙 좀 이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오래 하고 자주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제어하는 게 좀 어려운 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 한동훈 위원장 저 칭찬할 대목이 있는데
그 저 대변인들이 자 이제 그만하시고 가시죠 하는데도 한 위원장이 아니라고 묻고 싶은 거 있으면 더 네. 물으라고 똑같은 질문 나와도 계속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기자가 그냥 기자가 아니잖아요. 네. 국민을 대신해서 여당 대표에게 묻고 싶은 것을 묻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대변인들은 곤혹스럽겠지만 다음 일정 있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또 여기서 시간 끌면 안 되는데 이럴 수 있는데 기자들을 충실히 만나는 것은 되게 잘하는 거다. 네, 장 소장님. 저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칭찬을 한번. 네. 물 셀 틈 없는. 제가 이제 비판적인 보수파 지지자인데 네. 김기현 전 대표와 좀 다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 속 시원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되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단어와 문장을 갖고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 측에서는 좀 많이 아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 좀 약간 변형시켜서 방송에서 써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지층이나 지지자분들이 야 시원하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아까 칭찬했으니까 이제 비판을 하면 네. 기자들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제 스타벅스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또 물었어요. 그 이튿날 그랬더니 이해 못했어요. 아, 비싸잖아요. 그렇게 좀 답변을 예, 이렇게 하셨어요? 턱 쏘는 듯한 이런 태도는 좀 친절하지 못하다. 아, 그럼 고치셔야죠. 예, 약간은 예. 대정부 질문할 때 장관 행무위원 때 나와요. 그때 예, 그러니까 본인의 예. 본성이 나온다. 아하.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격하다. 예,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게 매우 공격적이다. 대통령은 따뜻한 정부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한 거죠. 노래도 부르시는데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너무 공격적인 날선 발언으로 새 벽두부터 세게 그렇게 칠 필요가 있냐. 아무리 선거라 할지라도 좀 품격을 갖춘 언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말 나온 김에 드립니다. 대변인이니까 네, 지금 예. 그런 얘기도 좀 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예. 내용들은 예.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께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그 귀가 많이 열려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 잘 듣고 있으니까 예. 지금 얘기하시는 거 그러니까 너무 좀 공격적인 태도나 이런 네. 부분들은 이제 조금 더 여유를 찾게 되면 분명히 네.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장 소장님 이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촌철살인의 네. 딱 찍어서 예. 그거는 본인이 다 선정하는 단어입니까? 아니면 좀 의논이 좀 되는 겁니까? 지난번에 관훈 토론 마치고 예. 기자들과 식사하면서 자기가 연설문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휴대폰으로 이렇게 좀 쓴다라는 예.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보다는 자신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우월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그 민주당의 도덕성, 도덕불감증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공략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장윤성 기자님 네. 얘기 전달하시는 김에 저에 대해서도 좀 좋은 얘기도 해주세요.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대답 안 하시는데. 네. 아니, 그 장성철 소장님이 하시는 그 애정어린 그 비판이죠. 뭐 사실 말씀하셨잖아요. 예, 비판적 보수 우파 지지자라고 네. 말씀하셨으니까 저런 분들 그러니까 우리 장성철 소장님이 하시는 의견들도 충분히 당내에 수렴을 해야 4.10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예. 그만.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 신당 창당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민주당 분위기가 가장 좀 궁금합니다. 우리 장윤선 기자님 좀 취재가 된 바가 있을까요? 네. 목소리가 이렇게 쉽지 않다. 네, 라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어제 뭐 박홍근 추진단장이 네. 그 아주 빠르게 입장이 나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민주당 국회의원들 포함되어 있는 단텔방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그 민영배 의원 정도만 예. 이렇게 뭐 적극 지지하는 뭐 이런 입장을 밝혔고 나머지 의원들은 뭐 침묵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총선 앞두고 조국 전 장관 이슈가 다시 부각이 돼서 이른바 조국 심판론 뭐 이렇게 구도가 짜여질까봐 특히 이제 중도 표심이 이제 벗어날까봐 굉장히 걱정하고 우려하는 이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민주당 정치인들은 또 이런 답답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할 게 아니라 민정수석 끝나고 그때 2020년 총선에 그때 부산에서 출마했다면 가족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훨씬 더 다른 정치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왜 안 하고 이제 와서 이렇게 그리고 또 본인의 명예 회복 차원에서 뭐 새로운 길을 사법적인 영역 말고 다른 차원에서 예. 명예 회복의 길을 찾겠다고 하는데 선거는 대의가 중요하고 공적 명분으로 해야 되는데 개인의 명예 회복 차원에서 당을 만든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아, 어떤 난감함. 난감함이 있다.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어제 그 조국 전 법무장관이 창당 소식을 알렸을 때 한마디로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조국에 의한 조국을 위한 정당을 만들겠다. 아. 우리가 저 링컨 대통령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예. 내걸었는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전 또 하나 이 방송을 통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떤 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항상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얘기할 때마다 심적으로 미안하다.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장관에게 미안한 마음 그러니까 부채의식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그 전 장관에게 엄청나게 좋은 기회를 줬는데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흠결로 인해서 그것을 챙기지 못한 거지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사람을 사지로 몰아놓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에게 오늘 점심 내가 살 테니까 네. 한번 어디 저 레스토랑으로 나와라 했는데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 조국 전 장관의 실수로. 그래서 그거는 내가 밥 먹으러 와라 그랬고 얘가 아 교통사고 나왔고 내가 미안해야 되나요? 이건 아니거든요. 예. 자신이 운전 실수를 해갖고 사고가 난 건데 왜 밥을 사겠다고 한 사람이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이런 심적 부담감에서 좀 자유로워지시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민주당의 통합 비례정당 이런 데도 합류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안 할 것 같은데요. 아, 어제 민주당의 합니까? 공식적인 입장이 예. 조국 자중해라 이렇게 아,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법률적인 판단은 대법원에서 받지만 예. 정치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심판은 이미 국민적인 판단이 끝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4월 10일 날 예. 조국 장관이 서 있을 곳은 민심의 선택을 받는 장소가 아니라 법원에 판단을 받는 곳에 있어야 돼요. 대법원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네, 정치하시는 예. 것은 상대 부적절하고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민주당으로서는 커다란 짐이 어깨 위에 얹혀진 거다. 민주당 총선 큰일 났어요. 자 그러면 이 조국 신당이 이번 총선에 미칠 영향이 큽니까? 아니 민주당의 인사들 중에서 공개적으로 네. 아우 조국 전 장관 같이 해요. 아우 출마 잘하셨어요. 당 잘 만드세요. 얘기하는 분이 있나요? 없잖아요. 거리두기 하고 있어요. 네. 그만큼 스스로도 조국 전 장관의 창당과 출마는 민주당에게 악재다라고 본능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지금 말씀대로라면 지지가 몰리거나 이러진 않을 거 아닌가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구도를 예컨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운동권 심판론 네. 그다음에 뭐 조국 심판론 뭐 이렇게 가져가는 구도가 형성이 된다면 되게 어려워지겠죠. 그러나 조국 전 장관이 어제 기자들과의 가진 일문일답 과정에서 중요하게 짚은 것은 일종의 첫 번째가 반윤 전선이고 네. 지난번에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준석 전 대표를 포함한 200석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찰 정권에 대한 심판에 본인이 제일 맨 앞줄에 서겠다. 예. 그러니까 그 프레임 자체가 검찰 정부 심판에 대한 프레임이 잡히게 된다면 그러면 국민들의 표심이 흔들릴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앞으로 창당을 하고 어떤 선거 캠페인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여론은 뭐 앞으로 남은 두 달 사이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러니까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국 전 장관과 함께하는 신당 세력들이 정치의 판을 어떻게 짜려고 하는지 뭐 그걸 좀 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국 신당이 좋은 건가요? 뭐 미소를 이렇게 짓고 있어서 표정 관리를 하겠습니다. 계속 미소를 짓고 있어서 그 민주당은 예. 조국의 강을 이미 건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조국의 강에서 허우적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민주당의 지금 주류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물론 친명으로 많이 교체가 됐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친문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네. 문재인 전 대통령조차
이 창당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라고 하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지라고 분명히 고민을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조국 전 장관 사태로 인해서 네. 결국에는 이 정권 교체까지 이뤄진 거거든요. 이미 국민들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법적 판결에 대해서 의미를 충분히 부여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평생 법을 공부한 분이고 법을 가르쳐온 분입니다. 그렇다면 법률적 방식으로 자신의 명예 회복에 나서야지 비법률적 방식으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것 자체가 뭐 그리 바람직한 발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네. 행태가 잘못됐다고 네. 볼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은 저는 15번이나 사과하고 반성했어요라고 얘기하지만 1심 판결에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항소하고. 2심 판결에도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상고하고. 이게 뭐예요. 이건 반성에 이건 진정성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나는 억울해요 그거거든요. 정치인들은요 딱 6월 1일 날 4월 30일 날 배지 달고 6월 1일 날 등원을 하면 선서합니다. 뭐라고 선서하냐. 양심에 따라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라고 해요. 조국 전 장관은 이렇게 선서할 것 같아요. 저는 원한을 갖고 윤석열 정권 타도하는데 저희 의정활동 모든 걸 걸겠습니다. 정치인이요. 원한을 갖고 정치하겠다고 선언하면 안 돼요. 그건 복수고 보복이에요. 네.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어제 그 조국 전 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이제 피력을 하면서 그러니까 본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부터 공개를 해라. 그리고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령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 그 손준성 검사가 징역 1년 선고받았잖아요. 고발 사주 사건에서. 근데 이것도 해명돼야 될 대목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현직 검사였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제 권력 교체기 이후에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도 억울하게 당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수사를 받았다면 또 모르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과 뭐 이런 게 필요한 게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지역구도에서 반윤석열 1대1 구도를 만들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드는 정당부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부정평가가 이렇게 높고 경제와 민생 그리고 외교 등등에서 수많은 대목에서 모두 부정평가가 이렇게 우세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우리가 원하는 나라가 검찰공화국이냐 아니면 새로운 대한민국이냐. 뭐 어떤 역사와 대의에 복무할 거냐. 저는 이런 관점에서 조국 전 장관이 어떤 정치를 해나가는지 그 내용을 보고 평가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검찰공화국이다 예. 검찰 독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인 건 맞습니다만 지금 누차 얘기하는 것처럼 검찰 정권이다 검찰 독재라고 말씀을 하고 프레임을 자꾸 씌우는 건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를 절하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프레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각 당 공천 좀 시작 중인데요. 어제부터 공천 면접 국민의힘 시작이 됐습니다. 자, 서울인데 이거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구하고 성동을 지역 조정 얘기는 나오는 것 같아요. 하태경, 이해훈, 이영 전 장관 다른 곳은 안 간다 그러는데 장성 소장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 근데 이영 전 장관은 저는 뭐 당의 결정에 방침에 따르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충분히 조정 가능성이 있고 하태경, 이해훈, 이영 이분들은 보수 우파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인재거든요. 인지도도 높고요. 두 맞아요. 네. 능력도 많이 있으시고 장관도 하시고 국회의원 배지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런 분들 한 분만 공천되고 두 분은 공천 탈락했으니까 그냥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마. 출마 못해. 이렇게 하는 거는 당으로서는 엄청난 낭비예요. 예. 그래서 저는 충분히 재조정이 가능할 것 같다. 가능하다. 재조정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강남을은 한번 질문 드려. 강남을은 지금 박진 전 장관하고 유원모 전 비서관인데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대통령실에서 좀 제가 신기가. 제가 취재해 볼 때는 둘 다 재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일단 유원모 비서관은 뭐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당이 지정해 주는 뭐 경기도 어디로 갈 수도 있고 뭐 등등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박진 장관이 또 결단을 해야 되는 측면도 네. 있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계속 버티면 좀 그렇지 않냐, 외교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 이러고 대통령도 밝힌 바 있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 실 출신 혹은 네. 또 장관 출신이라고 해서 뭐 더 덧본다거나 이런 분위기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당 내부에서 조정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런 동네가 많아요. 양천갑도. 양천도 지금 예, 조수진, 정미경 뭐 구자룡 뭐 이렇게 셋이 지금 예. 뭐 그 경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지역 중성동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해원 의원은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좀 들리기도 해요. 네. 그리고 아마도 이영 장관은 다른 데로 돌릴 것 같고, 하태경 뭐 가능성이 의원이? 높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는데 당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마포갑 같은 경우도 좀 붕뜬 상황이다. 예. 예. 근데 아마 거기는 이제 조정훈 의원하고 아마 이제 이용호 최승재 다른 지역으로 보냈고, 마포 을도 지금 그 누구죠? 김경류 회계사가 예. 떠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누가 갈 건지. 가서 이기기는 어려운데 그렇다면 누가 갈 거냐, 뭐 거의 지금 돌려받기 수준으로 뭐 돌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 강남을에 지금 비었으면 유승민 전 의원을 전략공천할 수 있다 이런 보도도 되는데, 특히 지금 제가 질문 정광재 대변인한테 그러니까 드리는 게 맞는지 질문입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뭐 저도 지도? 공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제가 공천관리위원회가 내린 네. 아니면 고뇌하는 사안에 네.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까가 뭐 굉장히 난감합니다만, 유승민 전 의원 활용법에 대해서는 사실 뭐 그동안 역대 선거에서도 계속 어떻게 그렇죠.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네. 논의가 있었는데, 글쎄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문호를 열어놓는 것 같았는데 어제 발언은 또 그렇지 않은 것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뭐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우리 장성철 소장님 한번 고견을 들어보면 마지노선인 네. 것 같아요. 알고 네. 있는 게 마지노선. 근데 강남을은 제가 생각에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남을은 우리 그렇죠. 그 좋은 인재들을 영입한 분들도 줄까 말까 한 자리인데 유승민 의원을 강남을에 활용하겠다는 건 정말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용산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 제기 첫 번째. 두 번째 유승민 전 대표를 이번 총선에서 활용하겠다라는 것. 이거 두 개만큼은 안 돼. 한동훈 비대위원장 딴 거는 다 당신 마음대로 해. 근데 이거는 선을 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김경률 비대위원이 방금 전에 다른 데 언론에 나가서 김건희 여사 문제 제기했다가 자기 담궈질 뻔했다고 그런 표현까지 했었어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까? 진짜? 네. 그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이것은 하나의 금기어 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어제 뭐 정광재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쓴소리도 이거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 그런데 얘기하셨죠. 유승민 전 대표는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번 총선 때 역할은 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우리 장 기자께는 인요한 전 위원장 얘기를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에이. 서대문 갑 얘기도 나오고 종로 얘기 나오고 비례 얘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종로 가능성이 높다는 종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근데 이제 부인이 반대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정치 자체를 본인이 안 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 또 정치를 해야 되느냐 안 하겠다 이런 건데, 한동훈 위원장이 뭐 정광재 대변인께서 잘 아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다는 것이고 예, 예. 종로로 가게 되면 최재형 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역 의원이 예,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 또 그 인요한 위원장을 보내게 되면 그러면 뭐 지금 있는 현역이 매우 곤란해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양당 공이 지금 취재해 보면 공천 때문에 진짜 골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이 사람 어떻게 그쵸. 해야 되냐, 뭐 이런 반발 저런 반발. 뭐. 안 봐도 비리. 예, 공천도 항상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럼요. 예. 예. 근데 얘기를 종합해 보니까 우리 당의 인재가 이렇게 굉장히 많네요. 국민의힘부터 먼저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네. 그런 거 최고의 인재는 정광재 대변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네. 갈등이 시작도 아니야.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렇죠. 수도권부터 하고 그 갈등의 포인트는 뒷부분 맞아요. 영남 지역은 좀 후에 맞아요. 있어요. 네. 그 TK, PK가 될 때 그때 이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중진의 험지 출마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서병수, 김태호.
지금 조혜진까지 다 받아들였거든요. 이 부분은 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 아니죠. 부산이면 부산, 경남이면 경남. 거기에 광역단체장을 한 분들, 서병수, 김태호 이런 분들은 조금 옆 지역으로 가더라도 분명히 인지도와 지지도가 있으니 또 선거운동의 달인들이니 한 2% 정도 차이의 어려움은 인물론으로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아. 이런 차원으로 재배치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중진들도 받아들여가지고 상당히 매끄럽게 재배치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하여튼 문제는 이거예요. 거기에 누구를 갖다 놓을 거냐 이제. 이분들 빠진데 좋은 지역구잖아요. 아, 거기 더 눈에 띈다. 네, 그래서 뭐 용산 뭐 아니면 행정부에 있던 장차관들 낙하산식으로 꽂아 넣으면 이분들 재배치한 의미가 퇴색되는 거고 거기도 이제 좋은 인재들 경선을 통해서 배치하면은 오, 국민의힘 공천 민주당보다 나. 야, 괜찮네. 이런 판단 들을 수 있겠죠. 그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좀 전에 인터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진 이렇게 험지 출마한 거 민주당 긴장해야 된다. 아, 그럼요. 하면서도 난이도가 높다. 네. 못 이길 수 있다. 김두관 전재수 무섭다. 어려운 상대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 지역 그 민심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전반적으로 낙관적이래요. 어디에요? PK. 국민의힘이? 아니 민주당이. 민주당이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부산에서도 그 엑스포 문제가 굉장히 커서 심판론이 상당하다.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부산시장 출신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아무 동네나 오면 되냐 뭐 이러면서 구포시장 민심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뭐 북구 이렇게 뭐 옮겨 심기 하면 우리가 부산진에서 뭐 북구 함부로 옮기면 안 된다. 뭐 옮겨 심기 하면 우리가 다 찍어주라. 뭐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가 에서 뭐 제가 사투리가 잘 안 되는데 남의 동네 너무 동네 왜 넘어와서 그러냐. 와 우리 동네 나오노. 남의 동네 니들이 와라 넘어와라 그래. 이렇게 했겠네요. 역시 박지를 완전히 네이티브 스피커. 장윤선 기자님하고 저하고 조금 상황을 보는 인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PK가 상황이 뭐 민주당이 좋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에 아까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것은 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전재수 의원이 두 번 재선했고 재선입니다, 거기서. 박민식 장관 전 장관을 두 번 이긴 곳이잖아요. 그래서 전재수 의원의 이 지역 밀착형 뭐 정치가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듣고 있는데 반대로 양산 같은 경우에는 김태호 의원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양산은 지난번에도 김두관 의원이 아주 그 근소한 차이로 700몇 표 차인가로 당선이 됐는데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경남지사 하면서도 상당히 그 지명도도 쌓았고 인근 지역이고 과거에 2020년 선거에서는 전혀 생뚱맞은 곳에 이식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토양이 다른데 이 이식하자마자 그냥 고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엔 같은 지역 내에서 좀 옮기다 보니까 충분히 저는 뭐 경쟁력이 있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게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 현역 의원 아니면 정치권에 있는 분 중에서 선거운동 제일 잘하는 분이에요. 맞아요. 그 정도입니까? 네. 소통 스킨십 정말 딱 가자마자 그냥 어머님 막 끝나요. 끝나. 네. 아버지 막 그리고 끝나. 다니면서 막걸리 주는 거 다 마셔요. 다 마십니다. 제가 그런 정치인 처음 최강자. 봤어요. 네. 그러니까 선거운동하는 거 보면 정말 가면 끌어안아 일단. 네. 그러고 시작하더라고요. 2020년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되잖아요. 대단한 분이에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긴장도가 높아서 사실 그 친문 뭐 친명 가리지 말고 인재들 전부 다 저 PK에 보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데 당에서는 누가 이런 다들 얘기를 걱정을 하니까 민주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토크킹 장윤선 장성철 정광재 대변인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부 얘기할 때 김경열 비대위원이 잠길 뻔했다. 그 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네. 정확히 말하면 잠길 뻔했다. 그래서 좀 무서워. 뭐 금기시 된다. 뭐 그런 정도의 얘기였다.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좀 이재명 대표가 좀 팔을 걷어붙인 모양새예요. 인재근 의원도 얘기를 했다 그러고요. 문학진 전 의원한테도 직접 전화를 해서 불출마 권고를 했다고 하는데
장 기자님. 네. 뭔가 교통정리 취재된 바가 있을까요? 예, 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해서 전화를 돌리고 있는 것은 네. 사실인데 여기까지. 이까지입니까? 예, 일단 인재근 문학진 두 분은 수용을 했다는 거고요. 아, 받아들였다? 예, 나머지는 일단 통보를 미뤘다. 예, 왜냐하면 혹시라도 탈당해서 이준석 신당, 개혁신당 갈 가능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 받아들일 만한 사람한테는 얘기를 일단 했고. 하고 예, 좀 반발이 있거나 안 할 것 같은 사람들은 좀 일단 좀 잠시 멈춤 뭐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예. 혹시 이제 탈당 러시 같은 게 일어나면 당에 또 지지율에 상당히 큰 부담이 그렇죠.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방안인 것 같고요. 양정숙 의원이 아마 조만간 또 나갈 가능성이 있다. 무소속이죠. 지금은 무소속이죠. 예. 예. 그때 그 뭐였죠? 그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고발 당하기도 그렇죠. 하고 그랬었는데 이분이 그 갈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개혁신당으로? 얘기가 네, 나오는데 아침에 오늘. 문자가 와서 오전 중에 통화하자 그래서 아직 통화는 못했습니다. 통화한 다음에 제가 문자 드릴게요. 개혁신당은 지금 한 명이 좀 꼭 필요한 상황이죠. 그렇죠. 오늘까지 한 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5억인가 나오는 네. 거죠. 경상보조금. 20억 아닌가요? 경상보조금 아니요. 경상보조금은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 말씀은 오늘까지고 뭐 발표를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자 민주당 같은 경우는 큰일 났어요. 앞으로 큰일 났어요. 개별 통보할 때 난리 날 것 같은데 네. 이재명 대표가 뭐 더 이상 이거 끝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우선 멈춤. 우선 네. 그러니까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추미애 전 장관한테는 험지 출마해라 이종걸 의원한테는 불출마해라 이런 걸 요구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드러나지 않은 조정을 이재명 당대표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반발해서 민주당이 지역에서 현역 의원은 공천을 안 주고 그리고 다른 신인을 이렇게 공천을 줬어요. 현역 의원 탈당을 해요. 네. 출마를 해요. 지역에서 민주당 표가 분산이 돼요. 그러면 민주당 쪽 성향의 사람 후보 둘, 국민의힘 성향 한 명. 그러면 수도권에서도 국민의힘이 상당수 선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이 탈당 관리를 정말 정밀하게 잘해야 이번 총선에서 원하는 의석을 가질 수 있다. 안 그러면은 수도권에서 악몽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남양주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의원이었던 조홍천은 나간다고 그러고 화성도 예. 이원우 의원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민주당 성향 표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이제 자신할 수 없어요, 민주당. 근데 그런 지역이 민주당에서 몇 개나 될까요? 아. 저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구도가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굉장히 뭐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인데 예. 지금 조홍천 뭐 이원욱 의원 두 사람 남양주 화성 예. 얘기를 하셨지만 의정부도 그 외에 다른 지역이 어떻게 될지가 저도 그게 어떻게 보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는 뭐 보수가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이런 얘기가 고전처럼 내려왔는데 예. 사실 뭐 최근 세네 번의 선거에서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식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를 갈라먹을 수 있는 지역 그러니까 지역에서 공천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몇 개가 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어쩌면 우리 그 국민의힘의 성적표도 수도권에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죠. 아주 큰 게 성동갑 같은 경우도 임종석 전 의원에 대해서 예. 공천 안 주고 임종석 전 의원이 화가 나가지고 나 여기 계속 출마할 거야 탈당해가지고 나가봐요. 문제가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진 않을 거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 지금 것 같아서 예. 정강재 대변인께서 정확하게 보셨는데 몇 개 없어요. 예.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 선거는 구도잖아요. 네. 구도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바람도 중요한데 구도. 여기에서 분위기가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여전히 이제 심판론이 굉장히 이제 검찰 정권 심판론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상황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말씀해 주신 대로 분열하면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열하지 않는 이 상황 관리, 조직 관리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듣기로는 그 국민의힘은 그래도 뭐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조선 제1검답게 당신 불출마해봐 어디 막 이렇게 아니, 그런 적 이런,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 저 뭐 사천 논란도 대표처, 있고 아니, 전혀 사천 우리 시스템 공천한다고 분명히 네, 보수정당 네. 최초로 얘기했고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에 관련된 네. 전혀 없습니다. 여하튼 이제 중요한
중요한 포인트는 뭐 이렇게 혁신하고 결단하고 예컨대 뭐 영남 중진들 이렇게 정리조정을 하잖아요.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도 옆 지역구로 옮겨라. 예. 조혜진 의원도 그렇고 김태호 의원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또 받아들이고. 그걸 또 예.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여기는 나네 뭐 이런 흐름이 잡히면 예. 곤란한 거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민주당 그런 지역 따져보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도 보도 나온 건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 네. 전해철 행안부 장관, 네. 도종환 문체부 장관, 진선미 여가부 장관 여기 문재인 정권 시절에 장관했던 사람들도 불출마해라, 결단해라 이런 식의 보도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따져보면 수도권에서 지금 현역 의원인데 본인들이 꽂아놓고 싶은 친명 후보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경선 결과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경선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뭐 그냥 전략 공천 받거나 뭐 이럴 수는 없고 전략 공천으로 된 지역구의 경우에 특히 이제 그 임종석 전 실장이 출마하려는 성공동 같은 경우가 이제 중요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데 예. 그밖에 지금 그 장 소장님 지적해주신 그런 지역들은 경선 결과에 승복하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뭐 전직 장관 출신 제끼고 다른 사람이 누가 당선이 됐다거나 근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누구였더라 뭐 해석이 안 된다 이러면 논란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민주당 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 분들이 자꾸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한다 막 경선이 원칙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민주당 당원 당규를 보면은요 어쨌든 하위 20% 이렇게 불출마할 수 있죠. 네. 네. 그거는 국민의힘이 더 세요. 또한 전략 공천위원회에서 20% 정도는 단수 공천, 우선 공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아니, 그게 뭐예요? 국민의힘은 당 대표가 15% 저기.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국민의힘을 옹호한 게 아니잖아요. 네. 민주당에서는 자꾸 경선이 원칙이라고 하셔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위 20% 전략 공천 20% 하면 40%는 시스템적으로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공천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자꾸 경선이 원칙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어떻게 생각하면 민주당 얘기를 잠깐 뭐 드리자면. 민주당의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당 장악력이 예. 지금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장악력보다 훨씬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뭐 일부 지역은 5대 5 경선을 하지만 예. 당원과 일반 여론 수도권은 2대 8이고요.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게 5대 5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원들은 당심이라는 것을 당원들은 사실 정치적 고관여자들이거든요. 그렇죠. 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사인 한 번만 주면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게 2016년에 약간 데자뷰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진박 후보들을 그렇죠. 만들어내서 예.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도 진짜 찐명 의원들을 만들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클 거라고 것이다. 생각해요. 근데 네. 저는 장 소장님 살다 이런 당대표 비대위원장 처음 보는데 그러니까 공천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관여하는 분들은 처음 봐요. 우리 비대위원장 공천에 개입 안 하고 있다니까. 장기여도 15점. 그게 결정적인 거죠. 지금 그 규정을 지금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리고 네.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와 전화해가지고 당신 불출마하시오. 당신 지역 옮기시오. 이런 당대표 없었고 당대표 격인 분이 공천관리위원회에 들어가서 점수 15점 주면서 본인이 공천을 좌지우지한다. 이런 것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몇몇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당신 불출마하시오 그러면 민주당에서 어떻게 하겠냐고.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공천관리위원회 들어가서 자 당기호도 점수 내가 매긴다 이래봐. 국민의힘 가만히 있겠냐고요. 서로 이상한 공천 시스템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네, 뭐 장기자님. 설득이 잘 안 되니까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좀 약간 예의를 갖추는 걸 수도 예, 있죠. 예. 그런 표현하기 거라고 나름인데. 민주당은 설명을 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예요. 그 뭐 당마다 다 뭐 국민의힘도 시스템 공천, 민주당도 시스템 공천, 뭐 그것은 소수 정당들은 더 하고 뭐 이런 건데 어찌됐든 그 민주당 설명을 하면 당원 50% 그다음에 국민 여론조사 50% 물론 여론조사가 다 선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최소한 뭐 토론이라도 좀 하면서 그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뭔지 정치의 내용이 뭔지 정책의 내용인지 뭔지 알고나 얘기를 하는 건지 이런 검증을 할 수 있는 수기 경선 같은 것들을 이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양당은 아직 그런 건 아니고 여론조사 그냥 돌려서 인기투표 하듯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원이
200만이 넘는다고 하니까 저는 이게 곧 민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결과가 어떻게든 나오겠죠. 뭐 샘플을 1,000명을 어디를 잡느냐 이것도 중요하다라고 예. 얘기도 하지만 뭐 그게 또 현역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주장도 하지만 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는 승복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3지대 얘기도 좀 해보죠. 지금 개혁신당으로 합당을 했는데 옥새 도장이나 해야 되나요? 사실상 이준석 대표가 좀 지게 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공동대표 지금 순항을 할 수 있을까? 장성현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당이 공동대표 하면은 망하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싸워요. 의견이 안 맞아요. 그런 경우를 몇 번 봐가지고 저희가. 그죠? 그러면은 감정이 대립되고 그러면은 아예 같이 못하겠다. 결국에는 분당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나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을 이낙연 대표가 얘기하는 것을 보면 네. 어쨌든 합의된 사항 중에서 공개하지 못할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합의 안 한 거. 네. 네. 그래서 뭐 당명이라든지 아니면 당 색깔이 원래 이준석 대표가 했던 개혁신당의 것들을 갖다가 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 개혁신당의 주도권은 이준석 대표에게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네. 어쨌든 제3세력과 지대의 중심은 이준석 대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점을 충분히 이낙연 전 대표나 원칙과 상식에 소속된 의원분들도 알고 상호 존중하고 양보해서 이번만큼은 좀 잘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도 해봅니다. 아니 근데 네. 제가 이제 어제 전화 엄청 돌렸어요. 개혁신당 취재를 했더니 당명? 아휴. 이준석 대표 마음대로 해. 뭐 그다음에 뭐 당원 당교 예. 이준석 대표 마음대로 해. 뭐 당 색깔 아유, 마음대로 해. 다 뭐 거의 뭐 너 좋은 대로 하세요. 막 이런 분위기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공관위를 김종인 위원장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 그건 안 되지. 이렇게 딱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예. 중요한 게 공천인데 이 공천만큼은 양보하지 못한다라는 게 이제 이낙연. 대표 측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예, 이제 시작이고 아하.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아마도 상당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세력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 어떻게 다 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하면 이준석 대표는 자유주의 우파 정당을 하고 싶다 할 거다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파 정당은 아니고 잡당이다. 이렇게. 아니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낙연 네. 전 대표는 자기는 이제 실용적 네. 진보라고 얘기를 했고 아까 그 공동대표 하면은 정당 망한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그 사업하는 사람들도 항상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친구끼리라도 동업하면 그거 망한다. 예. 의만상하고 예. 이게 어떤 신뢰관계가 굉장히 단단하게 구축돼 있다고 하더라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조금씩 삐걱거리기 그렇죠.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선대위원장 맡게 된다 그랬죠. 총괄 선대위원장. 이 두 분 간의 어떤 인간적 신뢰관계나 아니면 정치적 신뢰관계가 충분히 구축된 상태에서 지금 개혁신당이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지 않고 4월 12일 선거에 두 분이 등원할 수 있는 가능성 높이기 위해서 신당 만든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네. 보시는 거군요. 네. 네. 그러면 짧게 등원 가능성 따져봤을 때 지역구 비례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큽니까? 지역구로 나가면 49% 등원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습니까? 비례로 가면은 50.1% 네. 등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비례가 좀 더 높다. 계속 네. 이준석 비례에 밀고 이준석 있어요. 이준석 비례. 아니, 그러니까 이거예요. 개혁신당에서 정치하는 분들 그분들을 보고 국민들이 지지하는 거지 그분들은 지역구 나가서 장렬하게 명분 있게 전사를 하고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거기서 영입하는 우리가 잘 모르는 전문가들이 비례대표 순번을 딱 받아가지고 딱 개혁신당의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해요. 이게 뭔 의미가 있냐 이거죠. 제 말은. 지금까지 정치개혁을 한다. 뭐 양당 지도체제 정당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그냥 안정적으로 배지 달고 의정활동해야 힘이 생기는 거지. 정치하겠다는 분이 배지 없이 어떻게 정치합니까? 낭만과 명분으로 정치할 수 없습니다. 등원은 하려면 그럼 어쨌든 등원하려면 비례가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입장에서는. 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도 지역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많은 언론들이 대구 얘기했잖아요. 네. 본인도 대구 가능성 여전히 있고 뭐 어디 갈지 모른다라고 좀 전에도 대구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제가 취재한 바로는 서울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래요. 서울, 예, 서울 가능성이 뭐 제일 이낙연 높고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은 네. 광주에 나가면
당선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이낙연 대표는. 네? 왜냐하면 광주라는 지역이 굉장히 전략적 투표를 하고 정치적 고관여자들이 많은 그 투표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물론으로 아니면 뭐 개혁신당에 대한 어떤 이낙연 대표에 대한 힘 실어주기 차원에서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조금 전에 만나기도 했지만 지역구 나가면 이준석 전 대표는 등원하기 이번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저희 대담 과정에서 우리 장성열 소장이 김경률 위원 인터뷰 내용 전달한 과정에서 담길 뻔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잠길 뻔했답니다. 이걸로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발언이 좀 시원찮죠. 예, 잠길 뻔했다. 예, 정정해드리고요.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토크킹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장윤선 기자 그리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정강재 국민의힘 대변인 세 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